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역대하 10장에서 13장입니다. 르호보암의 정갈 채찍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게 됩니다. 역대기는 이를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 보면 역대하 10장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과정을 정리하고 그 후에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이야기는 앞서 살폈지만 역대기에 다시 기록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하 10장에서 1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35일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두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랴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오늘의 말씀 역대하 10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세겜, 애굽, 예루살렘,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 애굽, 리비아, 숙, 구스, 스마라 임산, 베델, 여사나, 에브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 하도람, 스마야, 마할랏, 여우스, 스마리아, 사함, 마아가,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 시삭, 나마, 이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뉩니다.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며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려 했던 르호보암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요구에 직면합니다. 강제 노역과 세금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나라의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각각 경청합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사장 나라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은 원로들과 크게 달랐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신진 정치 세력들의 조언인 강력한 왕권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역대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라. 솔로몬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을 응한 것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과정에서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 하자 서둘러 이를 쿠데타로 정의하고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에서
군사 18만 명을 동원합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열지파가 단단히 결속하여 국가체제로 굳어지기 전에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르호보암을 막으십니다. 스마야는 르호보암 때의 선지자로 남북관계의 형제 전쟁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그 이후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함으로 남북의 형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정비합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여기에서 에담은 맹금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에담은 베들레헴과 드고아 사이 산지에 있는 남유다의 성읍이며 로보암이 전쟁에 대비하여 요새화한 15개 성읍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대기는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성읍들을 견고히 한 것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열 지파를 공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자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 그리고 상당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모두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신실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온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악이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피해 남유다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과 함께 3년 동안은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이 고작 3년 만에 중단된 이유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야와 르호보암의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처백에서 8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계자 결정 후 일어날지도 모를 분쟁을 미연에 막고자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운 후 다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자 레위기의 경고대로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애굽은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북동쪽 나일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비옥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건설된 국가입니다. 애굽은 동쪽으로는 홍해, 서쪽으로는 리비아 사막, 남쪽으로는 폭포와 골짜기,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연결된 삼각주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의 5대 제국들과 끊임없이 전쟁하면서도 31개 왕조를 유지해오다가 BC 31년 로마와의 악티움 해전에서 완패하여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끝으로 로마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솔로몬은 애굽왕 바로의 딸을 맞이하기도 하고 말과 병거를 수입하기도 했으나 르호보암 때에는 애굽왕 시삭에게 금방패와 모든 보물을 빼앗깁니다. 이는 레위기에서 이미 경고했듯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빼앗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처럼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략해 오자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며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방백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합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의 회개는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기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회개함으로 멸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는 애굽 왕 시삭에게 약탈을 당하는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금방패는 애굽에게 모두 빼앗기고 남유다는 금방패 대신 노방패로 모두 교체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로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이번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 병력이 참여하는 전면전의 양상을 띤 남북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면전에 들어가기 직전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먼저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다윗과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 배반하여 만든 나라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닌 여로보암이 일으킨 정통성 없는 쿠데타 세력이었다고 잘못 규정한 것입니다. 셋째, 여로보암의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뇌물을 받으며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질타한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남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비야는 전쟁 때 부는 제사장의 나팔은 하나님의 승리 상징이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비야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일장연설을 했음에도 결국 동족 상잔의 형제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습적인 매복작전을 펼치며 먼저 전쟁을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남유다 군대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남유다가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남유다의 군대는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남유다의 두 배인 80만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진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전쟁으로 북이스라엘은 군인 80만 명 중 50만 명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성읍 중 베델, 여사나 에브론 등을 빼앗겼으며 남유다와의 전쟁 패배로 여로보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남유다 2대왕 아비야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열왕기와는 다르게 역대기에서 아비야의 악행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야 또한 여로보암과 비슷한 시기에 죽었으나 이 또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